안녕하세요. 부산 대연한 천수보살입니다. 건강하시고 한 해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욕심 없이 왔다는 게 이제 제 사면이고, 그동안에 이제 풍파를 겪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암으로 왔다는 부분, 좀 남동생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부분도 갑자기 이제 멀리 왔었고, 키도 하나도 이제 매진을 했어요. 뭐 그동안에 뭐 이름도 날 만큼 났고, 방송도 나갈 만큼 나가봤고, 이게 이제 무속인이라는 이유도 편견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해가 왔다 하는 그런 상처, 그 다음에 소외가 어느 무속인들이든 겪을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치 한번 제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이제 접어들어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거는 천지신명님한테 감사하고, 저희 집안이 이제 언론사 집안인데 이제 아버지 사업을 또 이어야 된다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게 부분에 대해서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제 구슬 잘안 하는 무녀로서 이제 평가되어 있는데요. 또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켜 나갈 것이고, 이유 없는 굴, 더 이상은 저희 집에 오신다면 없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채 50이 안 되신 나이에 32년이라는 경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너무 어린 나이에 받으신 것 같아서 좀 아홉 살 무서웠다고 때였을 거예요. 집을 왜 그래 나가는지, 밤만 되면 이제 산으로 기 들어가서 이제 파출소에서 끌리 들어오는 게 일쑤였고, 뭐 다른 문녀님처럼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건 없었고, 그러다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갔는데 신이 있는 애라고 소문이 나갖고 전교생 엄마들이 이제 찾아오는데, 내 손으로 촛대 3개, 물그릇 2개, 3개. 그래가지고 이제 15살 나이로 해갖고 손님을 보기 시작을 하는데, 신동이라는 얘기를 그때서야 처음 들었어요. 이제 1년 정도 손님 보고 16살에 이제 정신 구슬해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그 뒤에부터 이제 파란만장한 이제 무녀색이면서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너무 힘드셨겠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뭐 부모님한테 오래감을 아니요, 피우는 부모 나이인데. 사정은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이남 일녀 중에 제가 중간인데 딸은 혼자라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사랑이라든지 집안 자체가 그때부터 이제 좀 가문이 있는 집안이다 보니, 콧대가 아닌 콧대가 좀 서다 보니 무녀로서 자존심을 그만큼 지키다 보니 오게 안돼 있나.